얼마나 잘생긴 부족이길래 이렇게 꼭꼭 숨어있어요. 스스로 문명 대신 전통을 선택한 신비의 아바타 부족.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찾아온 병만족을 반겨줄까요? 하지만 그들은 역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. 난 것 같아, 그래? 하나, 둘. 손 먹었어. 아, 잠을 벗고 진짜 싫다. 와, 진짜 맛있었네. 진짜 그리고 역시 높은 사람 이거 먹고 하는 거 있잖아. 부족의 전사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. 날카로운 어금니와 맞선 병만족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. 대박! 없어 다! 잠깐만, 뭐야? 어? 생선을! 이거 뭐야? 요 하나 있으면 배부르게 먹겠다. 아, 깜짝이야 진짜! 근데 잠깐, 병만족장님의 표정이 어쩐지 좀 그러네요? 혹시 강한 남자 추성훈 씨를 의식하는 건가요?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. 생리도 똑같고 남자의 자존심.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장이 나야 돼요. 저는 몸에서 움직이고 현말이는 머리에서 움직이고 각기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쉽게 잡으면 좋잖아요. 아, 그래도 두 마리 잡았네. 나 한 마리 남은 잡았어. 그거보다 큰 거. 오케이. 남자들만의 그 자존심 싸움? 한날 한시에 태어난 두 사나이의 운명적인 만남. 과연 그 끝은 어떨까요? 이건 제일 걱정되는 게 첫째가 안전. 뭐 남태평양에 있는 무인도. 굉장히 낭만이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그 속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 있을까? 제가 먼저 능선에 올라가서 라이트를 비칠 테니까 뭐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엠브 백이나 정글의 법칙 팀은 늘 겸허한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자연에게 다가갔습니다. 하지만 자연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. 조정호 선배님. 준비됐습니다. Yes. 준비되십니까? Yes. 어두워졌어. 꽉 잡아.